안녕하세요. 입짧은 해님입니다. 네, 오늘 염색했습니다. 약간 카라멜색으로 나온 것 같아요. 머리 색깔이. 밝은 색이 이뻐요. 자, 오늘은 짜파게티. 원래 짜파게티 먹는 날이 아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밑에 층에서 냄새가 슬슬슬슬슬 올라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짜파게티를 먹었습니다. 지금 일단 다섯 개고요. 계란은 네 알이고요. 미에가 지금 다섯 개를 다시 끓이고 있습니다. 비벼야죠. 소리. 그리고 만두, 저기 더보기란에 보시면 만두 둔 수출처가 나와 있고요. 제가 오늘 첫 끼입니다, 첫 끼. 너무 뜨겁겠다, 근데. 파김치와 석박지도 있고요. 꾸덕꾸덕. 어우, 살것 같다. 한입 더. 물 올리는 소리가 또 들리네요. 저성보다는 만분 들어오시면 해드릴게요. 와, 진짜. 이번에는 파김치로. 문 닫아야겠다. 와, 이거 미팅 싸우는 국밥이다. 와, 계란 진짜 노른자 아까 반숙이었어 가지고 고소하겠어. 별똥이도 감사합니다. 와, 트러플 오일은 오늘은 노노. 이건 새우 만듦이다. 요건 인터넷에서도 팔아요. 이름 적어놨어요. 더보기란에. 아, 진짜 이거 오늘 아까 저녁때쯤에 냄새가 올라오는데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한 입에 깔끔하게 넣고 싶네. 돌려가지고 촥. 얘들아.
사이다니 또 감사합니다. 아, 소박지도 너무 맛있어, 진짜. 소송할 때 소박지 채우고. 고만 미유님이 또 감사드립니다. 그치, 10시에 짜파게티라니. 일반 라면도 죽었는데, 솔직히 짜파게티도 진짜, 이거 짜파게티 냄새, 하, 씨. 여기만 하면, 맛이 진짜. 여성분들, 오케이. 원래 오늘 우동이었거든요. 비도 오고 하니까 우동에다가 유부 초밥을 먹자. 유부 초밥인가 그걸 먹자 했는데 그 저녁 그 짜파게티 냄새 때문에 바뀌었어요. 아니, 난 쪽파게티 먹을래요. 솔수 이소은님 또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언니 요새 라면 많이 드시네요. 미애가 끓여주니까 너무 맛있어요. 왕하기유 만두는 일반 만두랑 뭐가 다른가요? 훨씬 쫄깃쫄깃해요. 이렇게 약간 만두 피가 다르고요. 안에는 새우 다진 게 들어있고요. 약간 딤섬, 홍콩 스타일 딤섬이래요. 그쵸? 라면은 미애지야. 미애만 힘들어졌냐? 와우. 아, 미애는 같이 사는 친구입니다. 아, 파김치 좀 더 먹어도 될 것 같아요. 파김치가 많이 알싸하지 않네요, 이게. 종갓집 거거든요? 많이 알싸하진 않네요? 좀 달달한 맛이 있네요. 맛있나요? 점체 염색했어요. 사각꽃니도 감사합니다. 어머, 지금 천둥 번개쳐요 진짜? 어제부터 오늘도 그렇고 비가 오다가 말다 오다 말다가. 그리고 좀 이렇게 순해 보이는 이유는 눈썹 때문에. 눈썹도 염색했죠. 눈썹이 원래 좀 찐한 검은색이면 좀 인상이 세 보이는데 어머, 혜니 덕분에 페릭 하나 찾아서 포장해가고 먹는 중, 해가지고 먹는 중에 치킨은 사람입니다. 비 오는데, 비 많이 오는데, 안 눈뚱해지셨나 모르겠네. 어? 파김치와 같이. 옛날에는 진짜 김치랑 짜파게티랑 절대 안 먹었었는데, 와, 이 매력을 빠져가지고.
저녁마다 걸려져 있어요. 염색을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또 시작이신 거예요? 이름 주님 감사합니다. 주접 또 시작하시는 거예요? 언니 왜 오늘 소식하세요?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텃밭에는 빨리 줄이니까 10개 정도만. 언니 지금 댓글 볼 시간 없죠? 네. 일단 다섯 개는 급하게. 저는 살 몇 킬로 빠지셨어요? 매일 체크하지 마요! 안 빠졌다. 똑같아요. 3점 언저리, 항상 3점 언저리. 어머, 쓰러진다. 물 한 모금 안 마시겠네. 해야겠다 김치. 네, 볼터치 살짝 했으니 살짝. 아주 살짝만. 네, 오늘 첫 끼입니다. 첫 끼. 오늘도 힘들었네. 두피 관리요? 두피 관리 딱히 하는 건 없는데 그냥 머릿결은 에센스를 항상 발려주려고 해요. 영양 에센스 있잖아요. 제가 염색을 좀 많이 하니까. 그래서 머리 감고 에센스 항상 바르기. 1일 1식 하시나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1일 1식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70kg째 좀 만져보려고요. 몸무게를 좀. 옷을 좀 제대로 입어볼게요. 아니, 예전에 살았던 옷이나 이런 게 하나도 맞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다시 사긴 좀 그렇고. 김님도 감사드립니다. 옷이 왜요? 아, 옷이 잘 맞았다고. 키는 174 정도 됩니다.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가 174.8이었거든요? 갑자기 간지럽다. 174였는데, 4.8이었는데, 성이 돼가지고, 35 이상 이후, 한 37살 때 재봤을 때는, 173.8 나오던데요? 근데 또 어느 때 재보니까 또 174.2 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미애한테 끓이라고 말을 안 했구나. 어, 어떡하냐. 그죠. 이게 나이가 들면 키가 좀 줄어들긴 하죠. 맹주도. 겨드랑이 긁는, 겨드랑이 아니었어. 여기 긁었어, 여기. 여기. 등, 등. 에센스보다는 염색이 더, 하셔야 돼요. 응, 알죠, 알죠. 알지만, 방송할 때는 그래도 염색을 좀 계속 할 것 같아요. 제가 검은 머리가 너무 세 보여가지고. 아, 쩌냉님 감사드리고, 별똥이. 언니 얼굴에 뭐 묻었어요? 묻었을까? 아, 묻었다. 오케이. 오케이. 언니, 성신당, 그 대전에 성신당 대전 왔다 가셨나요? 친구가 오늘, 어저께 연락이 왔어요. 오늘 급하게 그 출장을 대전으로 가게 됐는데, 성신당 어떻게, 어? 크레이프 케이크 사다 드려? 그래가지고, 아우, 나 완전 땡큐지. 해가지고, 친구가 사다 줬어요. 선물로. 그것도. 돈도 안 받았어. 방금 뭐가 지나갔는데? 별돈이 또 감사합니다. 백지영님이 웃으셨던 그분이네. 아우 우리 아우 백지영님. 아, 생방 처음이에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아, 티손 안 샀어요. 그냥 딱, 저도 어차피 선물 받는 입장에서 다른 것까지 막 사오라고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다음에 제가 가서 살게요. 오늘은 그냥 케이크 한 판만, 원래 두 판, 그래요. 그냥 한 판만 했어요. 그래서. 나름. 아, 밥 먹을 때 얼마나 물 먹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짜장면 먹을 때는 물이 나온 것 같아요. 아, 시원하다. 아, 이 첫 그릇이 참 맛있네. 언니 앞접시 깔별로 있나요? 아니 원래는 항상 검은 접시를 쓰는데 오늘 짜파게티 때가 잘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원래 여기 김치 접시인데 우리 나머지 다섯 개 좀 기다리면서 만두를 좀 먹어볼까요? 만두가 이거 이팅 사운드 저도 했었어요. 이거 쫄깃쫄깃해가지고 제가 한참 꽂혔던 만두. 저는 짜장면은 아직 고춧가루를 안 뿌려 먹어봤어요. 트러플 오일까지는 뿌려 먹어봤는데 그러네요. 고춧가루 안 뿌려 먹어봤네. 아, 그러고 보니 작년보다 콜라 탄산음료 덜 마시는 느낌이에요. 네 맞아. 노력하고 있어요. 나름. 강민이도 감사합니다. 그게 근데 어쩔 수 없이 뭐 치킨이라든가 햄버거, 피자 약간 요런 양식 먹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데 밥 먹을 땐 절대 안 먹으려고 그래요. 웬만하면. 언니는 입맛 취향이 항상 한결같은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바뀌었는데
저 예전에 비해서 감자, 고구마 되게 많이 먹는 편이고. 저 김치도 원래 안 먹었었어요. 전, 그 어디지? 그 저기. 라면 먹을 때나, 이 짜장면 먹을 때 절대 김치 안 먹었었는데. 엄마, 미소님.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사 먹겠습니다. 일단 녹화를 일시 정리. 네, 마지막 다섯 개 들어왔습니다. 아주 뚜껑 그냥 연기가 김이 아주 그냥 비벼볼까요? 열심히.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국물 약간 있는 스타일. 잘 섞어 먹으라네요. 냄새. 너무 뜨거울 것 같은데. 천천히 먹을게요. 귀여운 꽁지님도 감사드립니다. 계란 후라이는 그 판이 따로 있어요. 이쁘게 붙이는 동그란. 너무 뜨거운 것 같아. 조금만 시켜서 먹을게요. 깜짝이야. 녹화하고 있습니다. 어머, 이제 23분 지났네? 배가 파김치 싹 썰어서. 송민이도 감사드립니다. 장민이도 감사드립니다. 아유, 소리한님도 감사드리고. 그릇이 약간 꼬깔쪼꼬 여기 생각보다 커가지고 그릇이 쓸모가 많을 것 같아요. 3차 리필이네. 아우, 아니요. 저 짜장면은 많이 못 먹어요. 정현님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후식 메뉴 안 보시다가. 우와. 너무 뜨거워. 시켜서.
시키다가 형질증 나가시오. 저러니까. 언니 오늘 첫 끼신가요? 네, 오늘 첫 끼예요. 오늘 낮에부터 좀 움직이느라고. 어? 아 진짜? 눈썹? 눈썹은 제 자연 눈썹이에요. 그래도 염색해가지고 조금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근데 앞머리가 많아진 것 같아요. 좀 폈어요. 전 이런 상태를 원한다고, 이런 상태를. 꾸불거리지 않은 상태. 아, 만두! 오늘 만두 까먹었어. 아니, 천천히 드신다면서? 어, 되게 천천히 먹지 않아요? 아니에요? 되게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느린데, 지금? 언니 성신장 갔다 오셨나요? 친구가 사다 줬어요. 출장 갔다 온 친구가. 김치는 파김치와 그 뭐지? 석박지입니다. 시켜야겠다. 너무 덥다. 어머, 아 제와비, 제와비도 감사드립니다. 사람을 참 미치게 하네요. 이 냄새까지 만약에 나온 TV였으면은 못 참지 않았을까요? 제가 못 참았듯이? 오늘 제가 못 참았거든요, 이 냄새를. 오늘 우동 먹으려던 걸 짜장면으로 지금 짜파게티로 바뀌었거든요. 입술이 약간 두툼해졌네? 촉촉한 짜파게티와 꾸덕한 짜파게티. 저는 그 언저리찜이야. 국물이 너무 없는 것도 전 별로고요. 근데 또 짜파게티는 꾸덕한 맛을 먹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딱 중간 정도. 내일도 식사하시나요? 내일도 점심 못 먹을 것 같아요. 낮에 뭐 미팅 있고. 그리고 내일은 6시 방송이잖아요, 알죠? 내일 목요일은 6시 방송, 일찍 방송입니다. 그래서 점심 못 먹고 할 것 같아요, 또. 아, 짜파게티 새로 가져오신 줄 알았어요. 새로 갖고 온 건디? 다섯 개는 이미. 아우, 또또니 편집법 먹다가 또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라면 부대 대박!
어떻게 알고 오시는 거예요? 라면 부대 드레지? 라면이랑 저거 넣어서 아 그러면은 다른 때는 보식 안 들어오시다가 이제 라면 저거 넣으면 들어오시는 거야? 들어오셨으면은 좋아요 한번 꾹 구독 꾹 이런 거 잘 하는데 좋아요 그 표시가 되게 중요한 걸 요번에 알았어요. 그게 많이 붙어야 좋대요. 좋아요가 이미 다 했죠 언니. 감사해요. 내가 유튜브 이런 거 잘 안 챙겨 보잖아요. 관리 같은 데 들어가 봤단 말이에요. 요즘에 좀 관심이 생겨가지고. 콩코이니 또 감사합니다. 근데 시청하시는 분 분들이 구독자이냐 구독자이지 않느냐가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구독자분들은 3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구독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보시더라고. 그래서 구독 꾹 감사합니다. 우리 라면 부대님들은 하실 거라 믿어요. 오늘 110만 갑시다. 해꾸러니도 감사합니다. 이제 딱 꾸덕해졌어요. 와 순식간에 3분이 좋아요. 헐 박보리님 병원 가셔야지. 병원 다치셔서 병원 가셔야지. 아 퍽퍽해 하는 정도까지 아니고 딱 꾸덕꾸덕 좋아요. 딱 꾸덕꾸덕 딱 진짜 맛있는 딱 느낌. 아 파김치는 싫어하시나. 아 파김치 뿌리도 다 좋아요. 파김치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짜파게티 먹을 때만 약간 먹는 느낌? 파김치 색깔 죽여요? 이 많은 거 어떻게 다 읽으시나요? 다 못 읽어요. 다 못 읽어가지고 죄송하죠. 솔직히 저는. 근데 또 채팅 보시는 맛이 좀 있으시라고 그래도 이게 저성버들 심하게 걸진 않아요. 같이 이렇게 좀 노시면서 재미있는 채팅 많이 보시라고. 근데 그럴걸요? 채팅창 보러 오시는 분도 있을걸요? 머리는 원래 퍼플색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카라멜색이 나왔어요. 그죠? 오, 피오니 딸기 케이크 사셨어요? 케이크 다 같이 먹읍시다 그럼. 저도 케이크 언박싱 해야 돼. 언박싱. 어머 아우 길항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맛있게 먹을게요. 아 지금 식어가지고 살만하네요.
우와 씨. 좋아요. 4,000개 됐어요? 중간중간 얘기해야겠다. 900개 4,000개 됐대요. 대박. 엄마펄 김치인가요? 여기서 이모펄 김치인가요? 종갓집에서 해주셨고요. 조선호텔에서 해주셨어요. 만두 투명이요. 감자만두 식감입니다. 오늘 되게 빨리 올라가네요. 역시 라면 부대이신가? 안미자님도 감사드립니다. 놀드만 보다가 방송 처음 보네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저는 김치 중에 고르라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건 깍두기예요. 무김치. 저 개인적으로 텃밭이가 제일 좋아요. 체한 적 없죠? 아니, 저 체한 적 있어요. 저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못 먹을 줄 알았더니 먹네, 그래도. 예전에 초밥 엄청 많이 먹고 한번 처음 취한 적 있었고, 추운 겨울날이어가지고 초밥 먹고 또 운동한다고 겁나 그러더니 더 추워가지고. 아, 소라님, 감사합니다. 혜니님, 아직도 2000년생은 아기인가요? 에휴. 2000년생이 술 먹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술 먹잖아, 애들. 2000년생들 성인 돼가지고 술 먹죠? 아닌가? 술 먹으면 똑같은 술 같이 먹은 건가? 아기는 무슨, 그죠? 21살이네. 아유, 술도 같이 먹었네. 와, 5년 전에 아기 같았는데, 대박. 꼭 1년 정도 먹어요. 이상해. 느낌 이상해. 대학을 갔으면 2000년 학번인데, 00학번인데. 저는 07년생이에요. 와우. 중학생이신가? 아니, 근데 쏠쏠이 그 얘기가 들어와요. 이제 바깥에서 이제 팬분들을 만나거나 그러면, 아우, 저희 딸이 중학생인데 너무 잘 보고 있다고, 팬이라고. 그래서, 그리고 옆에 있으면, 아니, 중학생이 먹방은 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부분 대리만족 본다고. 우리 때는 학창 시절에 다이어트를 해본 적 기억이 없는데요. 우리는 거의 뭐 누가 더 많이 먹나 막 그런 시합을 했지. 친구한테도 다이어트를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끼리끼리 누가 그런가? 그래서 좀 놀랐어요. 그때. 아, 야, 아이들도 다이어트를 하는구나, 그때. 쏘리아님, 또 민증검사 몇 살까지 받으셨나요? 아, 저요? 아, 말해도 될까? 서른 넘어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착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예의상 그냥 한 거라고.
이게 좀 알싸한 맛이 나네요. 일부분이라서. 그걸 믿었다. 야, 근데 동네였어요. 이 동네는 아니었고 아빠가 담배 사오라 그래가지고 담배를 사오는데 담배를 안 파시는 거야. 동네에서 민증 내놓으라고. 예? 아저씨 뭐라고요? 저 서른 넘었는데요? 아 민증 갖고 오라고. 근데 예전에 오히려 21살 때 굴욕을 받은 적이 있었죠. 그렇네. 21살 때 화장품 가게 갔었나? 사진관 옆에? 야, 저 동안이실 것 같아요. 그러는 거야. 아 그래요? 아 근데 저 나이 되게 많이 보기도 하던데. 아 배딩님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21살인데 아니에요. 한 23살밖에 안 보여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그 화장품 가게 안 갔죠. 그런 기억이 살짝 떠오르네요. 아. 오. 라면 미애님이 끓여주셨나요? 네. 만준이 잊혀줘 간대. 강식당에 김치밥 또 해주세요. 최애 영상. 그거 진짜 맛있긴 했어요. 뚱보니도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그 김치밥이 피었습니다. 그거죠. 근데 제가 먹었던 김치 볶음밥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거 한번 해 먹어야지도. 귀엽다 이 사람은. 미스터 리니께서 TV에서 보던 누나다. 호호호. 돼지 누나. 누나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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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고마워요. 귀엽네. 저런 미프로는 귀엽지. 굳이 돈을 쓰면서까지. 고마워요. 많이 먹을게요. 그걸로 많이 사 먹을게요. 누나가 많이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악플 아닌 거야. 저도 너무 와. 언니 짜파게티 10개 끓이신 건가요? 그러네요. 오늘 다 먹었네. 여러분 지영언니가 나 돼지 아니랬어요. 지영언니가 나한테 거부를 했어. 돼지는 절대 아니랬어. 이제 좀 질린다. 다 먹을 때 되니까 질리네. 와, 짜장면 많이 못 먹겠어. 와, 110만 됐어요? 와, 씨! 감사드립니다. 아, 블랙님도 감사드립니다. 왜? 다 유로웠다. 근데 100만원도 솔직히 못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로. 내가 100만원 어떻게 해, 요즘. 요즘에 뭐. 잘하시는 분들 100만원 넘는 게 쉽겠지만 저는 진짜 기대 안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10만씩 올라갈 때마다 막 정모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못해요. 만남을 못해. 아, 순이님도 감사드립니다. 저의 목표는 이제 100만원 채웠으니까 뭐 200만까지 바라지도 않고 그냥 쭉 롱런하기. 떨어지지 않고 롱런하기. 더 이상 안 올라와도 돼, 솔직히. 봄봄봄이도 감사드립니다. 비슷하더라고요. 100만이나 110만이나 뭔가 100만이 돼서 그런가 뭔가 다 이런 듯한 느낌이 들어. 내 꿈을 이루었다. 꿈은 아니었지만. 이신이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되게 지금 방금 되게 건방졌던 것 같아요. 빠른 사과 죄송합니다. 아 뭐 허세였어. 110만 되는 거 너무 좋죠. 리인이도 감사드립니다. 빠른 사과해야 돼요. 무탈하게 길고 길게 갑시다. 그럼요, 그럼요. 소개팅 받았는데 왜 현실적인 문제가 계속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 될까요? 제가 너무 성물인 건지. 언니 소개팅 받아본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이 와중에 살쪄서 입을 옷이 없다는. 뭐야. 어우, 경민님도 또 감사합니다. 근데 당연히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더구나도 만약에 조금 나이가 조금 이제 돼가지고 이제 결혼까지 생각하거나 좀 그런 만남을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저는 그거는 진짜 뭐 능력은 필요 없어요. 그거 거짓말을 생각해요. 살아가는데 매 놀고 베스트처럼만 집에만 있다 생각해봐. 저기 뭐지, 저기 상대방이 돈은 좀 못 벌어도 어쨌든 일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랑으로 봐줄 수 있는 것도 뭐 선이 있지 뭐. 근데 내가 만약에 본인이 아 두지아 뽀꾸님도 감사드립니다. 내 자신이 누군가 완벽하게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돈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대신 다른 걸 보겠죠. 능력을 볼 수 없으면 다른 걸 보겠죠. 아, 제 표정이 뭐야? 왜요? 와, 2년 만에 취직했어요, 언니? 와, 난 대박 축하해요. 눈물 나겠다. 마상 잊지 마세요. 등커벨이라 하면 이뻐해주는 돼지소리에 마상 잊지 마세요. 어, 그럼요! 저 그런 거 마상 안 입는데? 어떤 크리에이터 분은 어? 네? 뭔 소리죠? 그린티 레이 레모네이드니 또 감사드립니다. 어, 라면 부대 이제 가십니까? 다 먹었는데? 저는 5년 만에 취직을 했어요. 와. 식구들도 당연히 감동이 이겼지만
본인이 정말 울컥하네. 많이 힘들었겠다 오늘 동안. 뭔가 얼마나 막막하고 갔어. 눈치도 얼마나 보였을 거야 집에서. 용돈 받아 써가며. 10개 이상은 못 먹겠다. 짜파게티는. 아, 구독하고 갈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라면 가게가 또 가끔씩 열리거든요. 한 달에 한두 번 열려요. 우리 미애님께서 라면 가게 오픈하셨는데 그때 가끔씩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40만 때부터 봤으니 400만 보고 찰떡하겠습니다. 찰떡하게 만들어야지. 와, 좋아요 5,000개 돌파 대박. 언니 살 빠져서 마마 휘인 닮으셨어요. 아, 너무 죄송하다 그분께는. 나 휘인씨 얼마나 좋아하는데. 휘인씨가 제 먹방 많이 본다고 하셨는데 화사님께서 전해주셨었어요. 그때 화장실에서. 아, 화장실에서 만나가지고. 아, 안녕하세요. 휘인이가 먹방을 되게 자주 본다고. 그래서 저도 찾아본다. 어머, 이거 되게 깨끗하게 먹었네. 배는 부르시나요? 어, 그래도 꽤 한 70% 면이 불고 있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짜파게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내일은 저녁 6시에 방송. 또 내일 봬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후식으로 후식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